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게리콜 킬러 최지만 선수가 또다시 2를 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오늘 3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 2볼넷으로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했는데요. 그중 게리콜을 상대로 3번 만나 각각 홈런, 안타, 볼넷을 얻어내고 천적 관계를 또다시 증명하며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콜은 오늘 총 12개의 출루를 허용했는데 그중 최지만에게 홈런 포함 3출루를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게리콜은 작년 20승, 평균자책점 2.5, 이닝당 출루 허용률 0.89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특급 투수로 연봉 3,600만 달러, 한화로 425억,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투수입니다. 반면 최지만 선수의 연봉은 85만 달러, 한화로 약 10억 원입니다. 물론 최지만 선수도 템파베이의 중심 타자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지만 게리콜 선수와는 기량면에서 차이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지만 선수는 오늘뿐만 아니라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게리콜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게리콜을 만나 2루타 2방을 터뜨리며 게리콜의 20연승을 저지한 것을 포함해 여태까지 게리콜을 상대로 12타수 8안타 3홈런 8타점, 타율로는 6할 6푼 7리를 기록하며 게임에서도 만들기 힘든 기록을 기록 중입니다. 템파베이의 케빈 캐시 감독은 인터뷰에서 최지만이 어떻게 게리콜의 공을 이렇게 잘 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지만과 게리콜의 천적 관계에 대한 미국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최지만한테 그냥 볼넷 주는 게 나을 듯. 최지만이 양키스를 박살냈어. 미쳤다. 11타수 7안타 3홈런이라니. 최지만은 게리콜의 아빠야. 최지만은 양키스를 만나면 베이브 루스가 돼. 게리콜을 영입한 건 우리가 아니라 최지만이었어. 최지만은 홈런 머신이야. 앞으로 게리콜이 최지만을 만날 때마다 고의사고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콜은 정말 멍청이야. 이분은 양키스 팬인 것 같습니다. 최지만이 게리콜을 상대할 때, 최지만이 게리콜을 제외한 모든 투수를 상대할 때, 최지만 이 친구 진짜 콜을 갖고 노네. 우리 또 발렸네. 게리콜이 털렸어. 콜은 대체 왜 뉴욕에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투수 코치나 콜 중에 뭐가 분명히 잘못됐어. 아시안 베이브 루스, 콜은 쓰레기야. 너 같은 사람들이 내가 양키스 팬인 걸 창피하게 만들어. 최지만을 싫어하고 싶지만 정말 착한 친구 같아 보여. 그는 너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재밌는 사람일 거야. 최지만을 싫어하는 건 불가능해. 정말 엄청난 친구거든. 아무도 최지만을 멈출 수 없다. 최지만이 양키스였을 때 쳤던 엄청난 홈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최지만은 콜만 만나면 베리본즈로 변하네. 모든 팀들은 최지만이 필요해. 게리콜 꿈에 최지만 나오겠다. 우리 오늘 최지만 팬클럽 미팅을 가져야겠다. 최지만 화이팅. 이 친구는 게리콜을 태그했습니다. 최지만이 너의 아빠야. 내가 말했지? 최지만이 오늘 한 건 할 거라고. 양키스를 만난 최지만은 진짜 베리본즈야. 이해가 안 되네. 니네 진짜 장난치냐? 대체 왜 올해 템파베이를 못 이기는 건데, 그리고 게리콜 저 망할 놈은 왜 최지만한테 아웃을 못 잡는 거야? 템파베이와 뉴욕 양키스는 같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리콜과 최지만의 대결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최지만이 게리콜과의 천적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